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 10가지를 잘 추려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관심 가졌던 종목이다.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해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귀여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 10가지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HCT, 쌍용 CN이, 현대 일렉트릭, 현대 코퍼레이션, CS윈드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맥스트, YG 플러스, NHN, 코리아 서키트, 신세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5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들, 이 10개의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부터요. 네, HCT고요. HCT요. 네,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2000년에 이제 현대전자산업에서 이제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자기기 품질 보증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최근 실적이 이제 2분기부터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이런 이제 무선 통신기기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또 시험 인증이 그만큼 동반 수혜를 받아서 굉장히 좀 실적 견인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2018년 매출이 한 300억대인데 지금 2021년까지 3년 동안 굉장히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을 필두로 이제 기지국과 이런 중계기 등 해서 이제 5G 관련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제품과 또 센서 부품의 시험 인증 요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실적을 견인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HCT는 민간 기업 최초의 어떤 배터리 시험 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이런 중대형 배터리 시험 평가가 국내에서도 지금 가능해진 부분이고요. 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이제 시험 인증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앞으로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매출 600억 원 정도 넘어서면서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800억 원 정도 이제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CT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맥스트입니다. 맥스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랑 NFT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분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련된 부분에 좀 후발로 좀 뛰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맥스트라는 종목은 사실 이제 상장하면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메타버스의 2차적인 대세 시세를 좀 분출하게 만들어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국내 유일 AR 소프트웨어 이제 플랫폼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뭐 앱을 개발한다거나 뭐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그런 매출이 조금 이제 나오게 되는 기업인데 이미 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 개발자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R이나 이런 쪽이 좀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디바이스가 좀 필요를 하게 되는데, 22년부터 이런 이제 AR 디바이스 쪽에 대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제품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상당 부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PS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상 현실을 좀 구현하는데 이제 실외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25년까지 100여 개가 넘는 그런 포인트를 또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과기부랑 같이 작업을 하는 것들이나 뭐 대기업들과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요즘 불을 뿜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관심이 있는 맥스트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 개장에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어제도 0.4%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17% 하락 출발, 홍콩 항셍 지수도 역시 0.56% 하락세 출발을 하면서 홍콩 항셍 지수도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뭐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0.7% 코스피가 하락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0.18%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슬희 전문가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쌍용 CN이고요. 쌍용 CN이. 네, 이제 시멘트 제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3분기에 원가 부담 우려가 조금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시멘트에 대한 어떤 판가 인상과 또 출하량이 오히려 증가가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지금 오히려 20%가량 좀 증가한 상황이고요. 또 일단 시멘트 업계에서 그 유연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유연탄은 이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굉장히 좀 필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매출 원가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연탄 가격이 사실 지난해보다 이제 3배 정도 이상 폭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에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이제 유연탄에 대한 어떤 옵션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이미 유연탄 옵션 매입을 통해서 지금 원가 절감을 굉장히 좀 크게 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실적 개선에 있어서 메리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재 판가 인상 얘기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원가 분담을 전가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순환자원 처리 시설을 통해서 또 이제 원가 부담을 또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순환자원 처리 시설 가동 효과에 따른 어떤 소각 수수료 증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뭐 탄소 배출권 관련 이익 개선 효과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4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관련주로 쌍용 CNE를 알려주신 이슬희 전문가님이셨고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발표가 됐죠. 이제 영업이익이 319%, 이제 당기순이익이 555% 좀 증가를 했고요.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초록빛미디어의 지분 투자한 기업들의 시세들이 좀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고 3자 배정에다가 초록빛미디어가 이제 유증하는 이유가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을 좀 영위하는 부분들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좀 발을 담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원 쪽도 이제 NFT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음반 쪽도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선 사실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원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는다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YG 엔터 소속 혹은 또 이제 하이브 쪽에 대한 이런 소속에 대한 음원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YG 엔터뿐만 아니라 엔터사들이 이제 3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음원이라든지 뭐 MD라든지 관련된 매출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뭐 리오프닝 수혜죠. 이제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서 보다 더 좀 격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위버스 숍 입점에 관련된 매출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고요. 어쨌든 NFT 음원에 대한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는 NFT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이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 이슬희 전문가님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현대일렉트릭이고요. 현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전기전자, 변압기 그리고 이제 선박 전장품 등 이제 제품 솔루션 전문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전방 시장 회복에 따른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1년 실적은 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이익률은 일회성 비용을 좀 고려를 해봐도 이미 좀 회복되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봤더니 이제 2022년 즉 내년에는 이제 중동 등 이제 주요 해외 시장에 이제 발주 회복이 굉장히 좀 크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그리고 유가 회복이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중동 시장 수주가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조선업체 수주 증가도 이제 실적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선박 수배 지연으로 인해
부분에서 이제 이연된 매출 기저효과도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2년의 연간 매출의 예상액은 올해보다 10%가량이나 더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실적주로 이제 보셔도 되기 때문에 네. 좀 단기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까지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하창호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NHN이네요. 네, 좀 공격적인 종목인데 사실 이제 뭐 3분기 또 허실적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뿐만 아니라 전 부분이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 NFT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게임 쪽, 소셜 카지노 쪽에 대한 이런 뭐 호황도 있었고요. 뭐 웹보드 규제 완화라든지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매출액도 전분기가 10%가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뭐 이제 결제라든지 플랫폼 쪽에 대한 이런 실적도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뭐 이런 결제액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도 한 80%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연동에 대한 부분들에서 12% 정도의 좀 매출 상승이 나타났는데 전방위적인 이런 산업들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이제 NFT라든지 이제 블록체인 쪽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상당 부분 좀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자에서도 사실 리포트가 상당 부분 좀 나왔는데 대부분이 11만 원 이상대의 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주 중에서는 저평가됐다라는 타이틀이 달릴 정도로 좀 이제 전방위적인 산업이 기대가 되고 있고 신사업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게임에 대한 5개의 이제 신작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그중 2개가 이런 블록체인이나 NFT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업에 대한 기대감 상당 부분 좋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창호 본부장님 오늘 집중적으로 NFT 메타버스 네. 연관돼 있는 종목들을 쭉 가지고 오셨네요. 요즘 뭐 이런 종목만 갑니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자라는 취지죠. 자, 다음 종목은 이슬이 전문가님. 네, 현대코퍼레이션이고요. 현대코퍼레이션. 네, 최근에 현대 계열사들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조금 실적 견인을 계속해서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철강, 화학,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선박 제품을 이제 수출하고 있는 이제 종합상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역시도 사실 실적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4분기에도 굉장히 좀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이제 의미 있는 실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에 현재 점진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굉장히 좀 교역량이 많이 지금 증대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선박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전 부분에 고른 성장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제 외형에 어떠한 큰 폭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축소와 함께 이제 철강과 또 석유, 화학 쪽에서도 굉장히 좀 양호한 성장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4분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더욱더 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연도까지 코로나19 피해로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이 조금 제한적이었다라고 본다면은 내년부터는 올해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와 함께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런 전방 산업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자동차 쪽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동차 강판 판매 호조와 또 북미 지역의 어떤 고수익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트상에서는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점 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코퍼레이션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 네,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뭐 심텍이 일단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저번 그쵸. 주에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 반도체 기판에 대한 업황이 호황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족이 계속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판 자체에 대한 이런 가격 상승도 상당 부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매출비 정도 좀 적지가 않습니다. 해서 관련된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난달에죠 9월 30일에 이제 중장기적인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 뭐 계약 금액 자체가 연간 900억 원이었고요. 계약 기간도 6년이 넘어가는 이제 장기적인 공급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으로 매출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이고요. 업황 호황에다가 이런 중장기 계약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판 얘기가 나올 때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또 대장적인 또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도 22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지금 업황이 상당 부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프리미엄 스마트 폰향 주기판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경쟁사들이 이제 사업을 좀 중단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반사적인 수혜를 좀 가져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회사들에 대한 이런 수익성 회복에 따른 연결 실적들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자,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CS윈드고요. 네, 이 종목은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풍력 발전 설비 이제 개발 기술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 풍력 타워 1위 업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만 조금 견조하게 흘러가 준다라고 한다면 점유율은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어떤 시장 확대에 따라 그래서 2022년 우리가 내년부터도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배경을 봤더니 현재 그 장기 납품 계약 기반으로 미국과 이제 유럽향에 대한 어떤 수요에 맞춰서 굉장히 좀 견조한 매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제 정상 조업으로 굉장히 좀 안정화된 이익률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신규 M&A로 인한 어떤 불안정성도 굉장히 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 최근 이제 EU의 에서 이제 중국산 타워에 대한 어떤 그 반덤핑 관세 부과를 또 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업체인 CS윈드가 이제 반사익 수혜를 받아서 어떤 장기적인 점유율을 조금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어떤 마진 개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연도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회복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2년부터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꾸준한 우상향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만큼 이제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S윈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신세계입니다. 신세계요. 이 종목도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사업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좋은 리포트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주말이나 이렇게 외부 활동 해보시면은 아울렛이나 백화점이나 정말 사람들이 미어 그쵸. 터질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좀 소비 심리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패션부터 해서 가전 전방위적으로 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명품 쪽에서도 좀 의미 있는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면세점 같은 경우는 시내 영업점을 중심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항은 조금 이제 이런 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에서 면세점이 굉장히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 포인트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회사 또 연결 이제 회사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타 수익성들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적으로 좀 편입이 되게 됐을 때 실적적인 이런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 그리고 주가가 관련된 기대감을 한번 상승하기 전 가격대까지 거의 다 좀 빠졌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좀 접근이 이제 슬슬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까지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흑자전환하면서 좋은 실적 발표한 신세계까지 10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픽을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다 좋지만 어떤 종목을 하나씩 픽해 주실까요? 이슬희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HCT를 오늘 좀 탑픽 종목으로 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HCT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저는 이제 NFT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쵸. 최근에 가는 종목군들만 계속 가는 시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본업도 튼튼하고 이제 또 추가적인 NFT나 메타버스 이벤트가 있는 NHN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HN 기본 사업에다가 메타버스 수혜 테마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서 주었고요. HCT는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두 종목 오늘 시장에서 잘 시청자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